없어.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향기가 하늘에 닿으면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두르고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고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고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은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해.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양다모하네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양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 마리사 바다를 멀 한없는 하나님의 사다 기록할 수 없겠네.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양다모. 영원히 변치 않는 사성도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
말보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너이 낮고 낮은 땅이 제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오른손 높이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양나물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자 괴로운 시절 지나가 나 위에 영화세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외에 불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양다모하네 영원히면 성도여차 하늘을 두루 말리사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늘이나 하나님의 사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양다모 영원히 면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리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리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 그죄 대신와나는 귀신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 죄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하나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의 이상의 옷이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신 날 다음 주에 우리는 두고 있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께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세상에서 무슨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준비하여 이 강단에 서신 하나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 말씀이 되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추위에 떨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 장병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국정과 안보가 불안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다윗왕을 큰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에
그 다윗 왕을 다시 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스라엘을 다시 부강한 나라로 강력한 나라로 세워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장정에 이 땅의 지도자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움을 받아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동방박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황과 물량과 향품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듯이 우리가 이 심령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경배드리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나가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여 넣어주시어서 아버지 큰 희망과 소망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예배를 시종 하나님께 의탁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성출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시간에 서로 축복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인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 우리 앞뒤좌우로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내 모습을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다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고 축복의 간증자가 되라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압도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12월에 벌써 다음 주죠. 우리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고 이날 저희가 성찬식을 하고요. 우리 성탄절 우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귀한 성탄절에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우리 전도하고 싶은 분들, 우리 또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이 토요일입니다. 우리 송교영신 예배가 원래 토요일인데 오후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려서 12시쯤 지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저희가 특별히 가정마다 우리 안수기도를 해드리고요. 또 우리 새해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오늘 원로 목사님 우리 중간에 그 칼럼에 보면은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죄를 회개하자,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자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또 내년에 새로운 꿈과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토요일 날 유성근 신 예배를 밤에 10시 30분에 드립니다. 그리고 1월 1일 주일에는 오전 11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2일부터 6일까지 우리 신년 축복성회를 교회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한 주간을 잡은 것은 우리가 1년의 첫 주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뭐 기도원에 가서 매일 뭐 이렇게 금식하며 보통 예전에는 뭐 이렇게 1월 1일 되면은 한 3일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이렇게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5일부터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강서지방등급사경회 부흥회를 저녁에 갖고 낮에는 성경공부 합니다. 염창교회에서 우리 하고요. 우리 2017년 우리 달력이 지난번에 교회 성도용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금수강사 우리 풍경 배경으로 우리 3개월치 나온 전도용 달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0개 정도 주문했는데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전도하실 분들 주변에 나누실 분들은 우리 교회 오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또 대신방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방 받지 못한 가정 신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제 12월 달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남은 시간 동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주인 삼아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 마음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감사와 간증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우리 믿음의 자녀로 키워주시고 또 예배를 불러주신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 안에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또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보니까 나의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우리 감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많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간증자가 되라. 축복의 간증자가 되라. 제가 오늘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볼까요? 9절부터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 다음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인생에 막 풍족하게 쌓아놓지 못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 말씀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바로 우리 가운데 가장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내년을 우리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희망할 것인가. 저희가 어제 오살리 금식기도 원에 가서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그 막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막 좋은 아주 기도가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고 사업장과 모든 일터와 모든 학업과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이 모든 섬기는 일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요즘에 우리 한국 기독교들 보면은 뭐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누가 있겠어? 다 믿음이 있어. 다 정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매달리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걸 잘합니다. 잘해요. 그러나 저는 왜 우리가 믿음 가진 믿음에 비해서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믿음만큼 그 경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보다 자기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전토나 자기 재산이나 그 어떤 것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바로 예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것. 구약에 나온 모든 계명들 중에서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이번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다른 것에 사랑하게 되겠다.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해 미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것에 미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저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어떤 거에 사랑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물질에 또 나의 취미에 나의 좋아하는 거, 나의 뭐 일에 뭐 자식 뭐 부모 형제 우리는요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사랑해서 거기에 빠져가고 있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름 아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우리 목요일에 오늘 교회 경배 찬양을 제가 갔다 와서 선배님 게 하나님을 내가 처음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제가 그 용산 서빙고를 이렇게 가면서요. 야, 내가 고등학생 때 여기를 매주 목요일마다 와서 또 대학생 때도 옛날 생각들이 막 나는 목요일마다 와서 나는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까 의무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께 헌신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그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의인은 환난이 많으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다 건져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럼 질문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가만 계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한 주동안 주님에 이렇게 살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제 삶에 하나님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쭉 보면서 기도하면요, 정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근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여러분이 세밀하게 세심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뒷전으로 놓으면 하나님도 별로 부담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간절하게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절대적으로,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뭔지 아세요? 희생이에요. 희생. 우리가 단지 그냥 헌금 드리는 게 그 정도의 희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바쁠수록 더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많을수록 더 예배하는, 제가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보통 뭐 고3 때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는 뭐 그 전에 음악 공부하다가 이렇게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하고요. 공부하면서 제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제 공부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어떤 내가 그래도 목사가 될 사람이, 다른 사람들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어떤 주일예배, 어떤 저는 거의 공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그 외에도 나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목요일 날 더 하나님을 찬양해도, 제가 목요일날은 오늘 이렇게 와서 막 찬양 집회를 참석하면서 주일날은요 거의 예배를 하루에 뭐 대여섯 개씩 드렸어요. 저는 지금도 시간만 나면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예배하느라 힘드셔,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힘들다는 게 저는 이해가. 저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예배하고 싶다. 예배. 그냥 금요일날도 가끔 우리 교회 예배 끝나면요 10시 11시 되잖아요. 그럼 제가 아는 또 목사님 교회 11시부터 시작해서 또 하는 교회 가서 제가 또 이렇게 기도해서 새벽 1시 2시까지 기도할 때가 가끔 있어요. 전 지난주도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교회 끝나고도요 뭐가 아쉬워가지고 저는 또 다른 교회를 가서라도 예배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하고 싶을까? 다른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요, 제가 지난번에 21월 달에 기도원을 갔다 와서 우리가 매달 가자. 왜요? 이게 그냥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랑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제가 전화해서 아침 8시에 전화해가지고요 전화만 1시간 반을 했어요. 그래 놓고요 중요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더니 조금 있다 그분이요, 그래 그러면 오늘 점심이라도 같이 먹어, 예, 빨리 오세요. 그러더니 김포 사시는데요 1시간만 전화하더니요, 그래 준비해서 나가기로 했더니 10시 반에 와가지고요 같이 밥 먹으면 세배하고 커피까지 마셔서 1시까지 얘기했어. 남자도 수다를 떤다는 거야. 8시에 전화로 1시간 반 하고 중요한 거는 만나서 얘기해가지고 밥 먹고 커피 마시더니 1시에 끝나더라. 그러더니
우리 조만간에 또 보자고. 여러분 친한 사람하고는요 30분을 1시간 통화해도 그 통화가 어떻게 느껴져요? 짧게 느껴져. 막 대화하고 밥 먹고 커피를 마셔도 벌써 갈 시간이 됐냐고. 여러분 막 여러분 연애할 때 어땠어요? 막 에? 에? 기억이 안 나. 매일 봐도 또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뜨거운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끝나고 또 예배를 하고 싶고 막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제 기도원 갔다 왔는데 막 또 다음번 기도원이 기다려지고 막 시간만 되면 오늘도 저기 한 달에 한번 오곡교회에서 찬양집회 또 5시에 하는데 목사님 이번 주에 롯데호텔에 불러가지고 밥 사주시면서 아, 찬양집회 오시라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시간이 나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물질이 생기면 그 물질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옆에 저기 스크린 보이죠? 이거를 제가 교회 이 구매하려고 계속 한 달 넘게 모니터링을 했어요. 우리 UHD 좋은 걸 사고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에다가 딱 나온 거예요. 누가 새거 새거를 거의 사자마자 포장만 뜯은 거를 바로 판다 그래가지고 반값에 그래가지고 예, 주님 감사합니다. 사당동 가가지고 그래서 바로 3층에다가 좋은 걸 올려놓고 3층에 있던 걸 우리 신은정 집사님 신성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헌납하신 우리 대리도 2층에 내려다 놓고. 또 어떻게 하면은 목사의 생각은요 교회에 응?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응? 우리 성도들 향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일 수 있을까? 우리 어제 하여튼 식사 잘 하셨잖아요. 응? 제가 어디 이렇게 좋은데 그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좋은데 이렇게 다니면 저는 첫 번 드는 생각이 야 우리 성도들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응? 그런 생각을 해. 왜요? 사랑.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를 갔어요?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야 우리 자식 내 자식 데려가야 돼. 그럼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 데려가야 되겠다. 남편을 가장 사랑하는 내 친구 데려가야 되겠다. 그 사람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시간이 나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물질이 생기면 그 물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여러분이 건강하면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면 오늘 이번에 우리가 매주 이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규태를 해보니까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막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이거.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막 감사하게 막 생각나고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저의 삶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많이 인도하셨고요 정말 제가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 만큼 정말 지금 와서 보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그 저의 인생에 그 시간을 헛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많이 채워주신 것을 보게 돼. 감사한 것이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신학교 들어간 이후로 영적으로 이렇게 크게 방황해 본 적이 없어.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예수 믿는 게 지금 잘하는 건가 아닌 건가. 하나님 앞에서 제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저를 계속 바쁘게 계속 움직여주신 것 같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공동체까지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영순 권사님이라고 일산의 한소망교회 그 전도왕 권사님의 책을 이렇게 제가 요즘에 보고 있어요. 이분 그 서문에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냐.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게 됐는지 하나님께 서원 기도는 아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앞으로 매주
매주 한 사람 이상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참 구체적이죠. 전하는 것만 전도인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인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매주 평생 매주 한 사람 이상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 이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니래요. 어느 날 갑자기 서원 기도도 아니고 무엇인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냥 가만히 예배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싶지가. 그래서 매주 한 명 이상 전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그 책에 보니까요. 겁 없이 했다는 거예요. 해본 적도 없고 겁 없이 그냥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사람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그것도 매주 데리고 나오도록.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요. 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매주 한 사람씩 전도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그렇게 기도한 이후로요. 매 주일마다 적게는 한 명에서 많게는 일곱 명까지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어느 해 1월, 우리 추운 겨울이죠. 1월 토요일인데 내일이 주일이 됐는데 그 주에 개인적인 일로 한 주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전도할 시간을 많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토요일이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이번 주에 제가 바빠가지고 전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내일 주일인데 이거 지금 이대로 가다가 빈손으로 그냥 저 혼자 교회 가게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전도를 먼저 해놓고 제 볼일을 볼게요. 막 회개기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워버렸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토요일에 바빠서 전도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지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매주 한 명 이상 데려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도를 하러 다녔지만 한 영혼도 건지지 못한 것이 뭐 본인의 책임은 아니지만 전도하러 다니지도 않고 또 주일날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 면목이 서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누워있다가요 벌떡 일어났어. 딱 시간을 보니까 오후 1시예요. 이 토요일 오후 1시가 됐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보통 토요일 오후에 집에 있습니까? 다 나가 있잖아요. 집에 없을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택한 백성을 꼭 한 명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갑자기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전도 먼저 하고 내 볼일을 볼게요. 주님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와가지고요. 집 건너편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벨을 눌러요. 그렇게 집을 나온 지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아무도 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져요. 오후 5시가 됐는데도요. 다리는 아프고 날은 어둡고 춥고 정말 고통스러운데 몇 시간을 전도했는데도요. 특별히 별 성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4시간을 돌아다녔습니다. 몇 시간? 4시간을 돌아다녔어요. 아무도 응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다리가 아파서 이제 내가 그만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내가 빈손으로 교회 가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딱 건너려고 하는데 혹시나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연립주택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 지하방에 두 번 정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고 허탕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게 오늘 그래도 토요일인데 혹시 사람이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발걸음을 돌려서 그 연립주택의 지하에 있는 방을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입구가 어두웠어요. 사람 더듬거리면서 내려갔습니다. 벨을 눌렀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계세요? 안에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늘도 사람이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이제 다시 그 집을 나오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문이 살짝 열렸다는 거예요. 살짝 열리면서 꼬마 아이가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사람이 있었구나. 이 아이의 손을 붙잡으면서 아내, 엄마 계시니? 네, 그럼 엄마 좀 잠깐 보자고 할래? 이 아이가 엄마를 데리고 나왔어. 이 엄마를 보면서 누구세요?
저는 이 앞에 한소만 교회 다니는 문영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기에 두 번 정도 왔었는데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그 어머니가 저희 집에 한 번도 아니고 벌써 세 번째 오신 겁니까? 네, 저는 이 집을 세 번째나 찾아왔습니다. 근데 왜 세 번이나 찾아오셨죠? 질문하게 되죠. 엄마, 이 아기 엄마 보려고 찾아왔죠. 아니, 제가 누구라고, 어? 제가 뭐라고 저를 세 번이나 찾아오셨어요. 감격을 했다는. 세 번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 아기 엄마가 눈물을 글썽였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세 번 찾아간 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찾아갈 수 있죠. 그러나 이 어머니에게는, 아기 엄마에게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왜 그런 눈물을 흘렸을까?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이 문영순 권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기 엄마가 눈물을 글썽일 때 하나님, 이 엄마의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마음이 무척 아픈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사연 내용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전도하면서 막 순간적으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아기 엄마는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사실만으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인의 남편은 근처에서 사업을 크게 했었대요. 근데 그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 부도를 겪고 생활이 어려워져서 오갈 데가 없어서 3개월 전에 연립주택에 아주 반지하러 오게 돼서 어렵게 이사를 하고 그 집이 얼마나 어둡고 컴컴한지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못하는 그런 집이었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이요. 어떤 물건 파는 사람조차 한 번도 자기 집에 찾아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 인생의 막막함 가운데서 그냥 집에만 갇혀서 3개월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찾아온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이죠. 아주머니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것만으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애기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권사님께서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양지가 음지가 되기도 하고 음지가 양지로 변하기도 합니다. 애기 엄마, 이제 나하고 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의 사업이 다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애기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애기 아빠의 사업의 길을 다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 애기 어머니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사정을 다 아신다고요? 권사님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엄마의 눈물도 알고 찢어지는 가슴도 알고 정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때 예금이 말합니다. 저 예전에 교회를 나간 적이 있기는 해요. 권사님께서 그럼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도할게요.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가 그 다음날 만나서 함께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눈물로 만나서 기쁨의 인사로 헤어지고 함께 교회를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전도해서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 연립주택에 사는 아기 엄마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 만나서 함께 교회 가면서 이제 더 이상 외로움과 고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했다는 이제기 저던 얘기 엄마가 나중에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한 얼굴로 간증을 하면서 저는 지난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 그러나 희망을 가져다 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의 집 문을 두들겨 주신 바로 문 권사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게 하고 지금 특별한 변화는 없지만 나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나에게는 희망이 보이고 기쁨과 감사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기도를 배우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이 절박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토요일 오후에 그냥 누워 있었더라면,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전도할 것을 포기했다면 이 애기 엄마가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내가 전도를 포기했더라면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 나중에 그 애기 엄마가 주변에 또 네 명을 전도해서 함께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권사님의 마음이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수고하고 어려움이지만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권사님, 하루에 2시간 이상 전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목마르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와 같이 정말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환난과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그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불 속에 집어넣고 막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러한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불 속에 들어갔어도,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절망을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환경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과 격려와 인정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의 말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의 후손이 더 잘 되는 믿음, 정말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시고, 병든 자로 하여금 치유하게 하시고, 낮은 자로 하여금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3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잠언 21장 23절에 우리 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여러분,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연 중에 지나가는 말이라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만큼 깎이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래도 감사하게 별로 이렇게 제가 원망하는 말, 절망하는 말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저거 제가 이렇게 스스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좀 정말 감사하는 일들을 계속 많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가족이라도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면 너희 입을 삼가라, 그 말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말, 필요한 말, 믿음의 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 가까운 사람들, 뭐 가까운 친구나 뭐 가정 안에서는 막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그러나 여러분, 그 얘기조차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에도 혼잣말로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된 게 참 많아요. 제가 깜짝 놀라요. 꼭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이라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여러분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입과 혀를 지키라. 왜? 그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한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부정적인 말, 저주스러운 말, 안 되는 말, 예? 절망스러운 포기하는 말 하면 영혼이 그만큼 보존되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어보면 아, 저 영혼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영혼이 많이 상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영혼이 보존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서? 환란에서 보존되라. 무의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키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요. 반드시 이루고 돌아온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것을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것을 돌이키며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주님 이 사랑을 보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갚을 수 있습니까? 주님 사랑에 내가 보답하고 정말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축복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히
주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 속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 모든 불순종의 생각, 모든 세상의 모든 억울한 생각들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지키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곳을,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감격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오니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백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십일조와 감사예물, 전도예물, 일천번제, 목자공금, 또 우리 각종 예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모든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병든 자들 모든 치료하심으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과 또 직장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더 큰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주님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축복의 간증자가 되도록 이 세상에서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날마다 전도하며 기도하며 저희들이 축복의 간증자로서 살아가도록 감화와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온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전혀 없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우리 앞에 나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 나 사랑하디 나도 주